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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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척 한 번만 할게. 어우 해라 이 씨야. 아빠 나 예쁜 척 해야 돼. 지켜봐 지켜봐. 이렇게 해. 난 멍 때리는 거 찍을래. 야, 멍 때리는 거 찍죠? 둘 다 멍 때리는 거. 자, 최대한 멍 때리는 거. 시작. 저 개 저거. 시끄러울 수 있는 점. 아빠한테 저도 하시면은... 이걸 조용히 해봐, 아빠. 아니 나도 아, 얘기해. 아빠 내 얘기하게. 이거를 벗을래. 아, 진짜 붙지. 아빠 머리카락에 붙이면 어떡해. 야, 이것도 가볍게. 이마 정중하게 하면 어떡해. 숨을 잠시고 잠그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부세요. 오케이. 아 이걸 알지. 미스 자연스럽게 까볼래요 진짜. 잠깐만. 아니 이걸 왜 벌써 까. 인사부터 해야지 아빠. 왜?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세요. 아빠 너무 그쪽 끝으로 나갔잖아.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개영입니다. 아빠랑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빠랑 콜라보 2탄을 찍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아빠랑 원래 더빙 영상이 조회수가 70만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더빙 영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빠가 더빙을 할 때 되게 힘들어하기도 했고 좀... 아 저 개가 저 진짜 당근이가 촬영 때문에 잠시 가져놨는데 울어요. 아무튼 아빠 봐봐. 아무튼 더빙을 되게 아빠가 힘들어 하시기도 했고 좀 식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아빠가 저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를 찍어볼까 해요. 과연 뷰티 유튜버의 딸을 둔 아빠의 메이크업 실력은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빠가 제가 메이크업 하는 걸 되게 많이 옆에서 보긴 했잖아, 그치? 옆에서 많이 보시긴 했는데 아빠가 막 아빠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아빠가 기초 제품을 정말 많이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또 그런 쪽에서는 뭐 빠삭하게 알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릉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배경이 강릉이고 저희 강릉 집이거든요? 저 개 저거? 아 요건 못하겠고 그래서 시끄러울 수 있는 점 아빠 하지마. 네 강릉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자연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를 하고 있긴 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초부터 해줄 건데 기초는 제가 그냥 저희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일단 요거 앰플엔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앰플엔 히알루론샷 라이트 앰플 요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 요거 벌써 요만큼이나 썼고 이거는 일단 아빠가 지난번에 더빙 영상 찍었을 때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한테 발라주세요. 아빠가 하는 것처럼 먼저 뚜껑을 여세요. 아시죠? 참 쉽지요? 자 뚜껑을 여신 다음에 살짝 눌러서 튜브를 한번 가볍게 눌러서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이죠? 참 쉽지요 이것도? 그런 다음 한 방울 조금 더 발라도 되고요. 그건 자기 그거에 따라서 촉촉할 정도로. 일단 오늘 아침에도 발랐는데 했는데 건조함이 없어지고 광채가 나지. 쫀쫀해지고 얼굴을 조금 좋아지는 듯한 광채. 뺏어간 보람이 있어? 예. 아빠가 뺏어간 거잖아. 야, 아빠가 알사인데 뺏어가다니. 야, 좋은 거 준 거지. 뭘 뺏어가, 임마. 뺏어가. 네, 제가 줬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이 제품 아빠 드리고 나서 아빠한테는 조그만 거 드리고. 아, 이거 봐. 조금 약간 적다 싶으면은 다시 꼽아서 슈브를 가볍게 놨다. 참 쉬워요. 쉽지요? 아빠한테 저도 이거를 조용히 해봐, 아빠. 왜? 아빠한테 이거를 아니 나도 얘기해. 아빠 내 얘기하게. 아빠한테 제가 이거를 드리고 저도 이거를 대용량을 사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것처럼 속건조를 진짜 잘 치워주고 화장 전에 발라도 밀리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광나고 좀 촉촉한 메이크업을 할 때 그리고 이거를 자주 써요. 나머지 잔향에 손에 남는 것은 항상 목에 가볍게 터치 가볍게 눌러주세요. 가볍게 이거를 벗을래. 아니 진짜 벗지. 이걸 닦고 해야 돼. 넘어지 이거 응? 닦고 나서 혹시나 넘어지면은 다 쏟잖니. 닦은 다음에 안전. 다음에 톡톡톡 볼터치.
볼터치를 해야 돼. 왜냐면은 피부에도 가볍게 자극을 줘야 돼. 가볍게 톡톡톡 가볍게 이래가지고 씩씩이 되면 안 되고 아파. 이렇게 톡톡톡 쫀쫀해. 오케이 요 정도 촉촉촉 촉촉촉 할 정도로. 그럼 만져보면은 바른 다음에 만져보면은 피부를 좀 당겨주는 맛도 있고 말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고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더빙 영상에서 이거 소개했잖아. 근데 아빠가 그거를 엄청 잘 설명해서 사람들이 이거 광고인 줄 알았대.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이거를 발랐으면 크림은 제가 집에서 이제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야 아빠가 알사인데 뺏어가다니. 야 준거지 뭘 뺏어가 임마. 다른 메이크업에서 쓰려고 했는데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긴 했어요. 이게 좀 무겁지 않겠죠? 그치 제형이 보여드려 한번. 조금 무거운 듯 싶어요. 무거운 듯 싶은데 한번 발라봐. 적당량을 짠 다음 이것도 아빠가 근데 찍으세요. 아빠도 크림을 자주 발라? 크림 많이 바르지 아빠는. 크림 이게 안 바르면 안 돼. 크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크림이 중요하지. 정말 중요하지. 습관이에요. 크림 바르는 것도 습관이 돼 있어요. 아까 저 근데 크림을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는 또 엄청나지. 뭔가 편안한 느낌? 어때? 이게 부드럽네. 아까 무거울 것 같다며. 봐서는 무거울 것 같았는데 엄청 쫀쫀하다. 아주 쫀쫀한 게 아주 부드러워요. 이것도 100% 쫀쫀. 그런 다음에 이마 보습이 확실히 되는 것 같네. 이제 보습이 피부 촉촉해졌어 나. 나머지 잔량은 항상 목줄기로. 촉촉하다. 아침에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다르지? 가볍게 내려오면서 코도 가볍게. 나도 집에서 이거 발라봤는데 여기를 잘해줘야 돼. 아빠! 저도 집에서 이거를 먼저 발라봤는데 좀 기름진 느낌이 오케이. 아니라 산뜻하게 수분감이 마무리되는 느낌. 아주 매끄러워. 보습이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이 브랜드를 제가 원래 알았어요. 이게 원래 병원에서 유명한 브랜드야 아빠. 피부과랑 이런 병원 같은 데서 엄청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게 약간 좀 숨어있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성분이 엄청 좋아서 좀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를. 근데 저는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은데? 이제 요즘에는 올리브영이랑 아리따움이랑 AP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쓰실 분들은 그렇게 구매를 하면 되고. 그리고 5월달에 올리브영 세일을 하더라고요. 5월달에? 응응. 그러니까 아빠도 살 거면 내가 이따 올리브영 가서 사줄게. 아니면 이거 가질래? 아빠 크림 없다 그랬잖아. 좋지요 좋지. 오케이 좋아. 아빠가 원래 쓰던 크림이 이런 튜브 형태 크림이었는데 아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항상 충분히 두드려주셔야 돼요. 항상 충분히 톡톡톡. 내가 눈썹을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다 지워졌어. 그리고 이제 피부화장. 피부화장은 제가 몇 개를 챙기고 왔거든요? 저 개? 와우. 네 저기 우리 지금 개가 짖습니다. 저 싸가지 저 어른들 얘기하는데 우리 집 개가 심심한가 봐. 원래 좀 버릇이 없어요. 저랑 통화할 때도 막 짖고 이래요. 후보가 뭐냐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이거 닥터 자르트, 그리고 헤라, 그리고 페리페라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아빠가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걸 뽑아. 똑같은 거나 이게? 달라. 아빠가 그냥 뽑아. 중간 거가 삘이 왔어. 요 정도 짜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자 먼저 양을 팁을 드릴게요. 이마랑 볼이랑 양을 좀 나눠 넣으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못 바르니까. 넵! 잘하는데? 고개를 돌리시고 아빠 머리카락에 묻히면 어떡해. 야 입줄을 안 보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안 보이니까 네가 고개 돌리라 했잖아 내가. 야. 볼에도 좀 해줘. 왜 근데 여기다가 해? 중간에다 해야지. 아빠도 약간 멀티가 안 되는 타입이에요. 나도 화장할 때 말을 못 하거든. 가볍게 두드려 주신 다음 그렇다고 감정이 섞인 걸 두드리면 안 됩니다. 멀티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집중을 해야 되거든. 집중. 그래 그럼 집중. 멀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을 잘하는 집중. 거야. 화장 잘 먹지? 크림이랑 앰플 보여. 아빠가 약간 힘 조절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멀리서 보면 괜찮을지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 됐어요? 이 디테일. 목에도 발라줘. 오케이 오케이. 정말 오케이야? 오케이. 톡톡톡톡 왜 안 해줘?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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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헤라 21호. 블랙 파운데이션 21호 쿨톤 21호예요. 이거예요. 보이시죠? 됐어? 네. 이제 파우더. 파우더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영어로 돼 있네. 내가 읽어줄게. 아이씨.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예요. 이렇게 가루 말고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자, 부드럽게. 자, 이렇게 한 다음 쉽지요잉? 가볍게 붙이세요. 가볍게. 가루가 좀 날려도 그냥 날려보내세요. 이래서 바깥에서는 좋습니다. 후. 이래서 여기서 하는 거야? 이 파우더 하면 돼? 자, 가볍게 볼터치에 묻히들 말들 부드럽게 그냥 싹싹 썰어내리세요. 싹싹 다물고 입! 자,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됐어. 그리고 이제 눈썹을 해줘야 돼요. 아, 나 쉐이딩을 해줘야 된다. 요거는 일단 투쿨포스쿨 아트라클래스 아트클래스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어, 쉐이딩 로댕이면은 요거? 어. 생각한 로댕? 요걸로 해줄 거예요. 요걸로 일단 턱부터 해주세요. 해줄 겁니다. 요 브러쉬로 턱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세 가지 색으로 요것도 가볍게 어! 이마 정중하게 하면 어떡해. 이거 턱에다가 하는 거야. 이거 까만 거잖아, 아빠. 이거는 그림자 지게 하는 거야. 요 쉐이딩은 그림자를 지게 하는 거니까 이런 곡선을 따라서 살짝만. 내 얼굴형 곡선이야? 왜 볼에다가도 해?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그래, 볼이 조금 살아난 듯한. 볼이 왜 살아나? 쉐이딩 그림자 지는데. 여기, 오케이. 됐어. 요거였습니다. 아까 바르던 같은 거고요. 붓을 아 조금 연한 거보다 요것도 곡선이니까 같이 색을 요로 섞으세요. 뭐 아주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자, 자연스럽게 긋습니다. 어떻게 그거 일자로 긋고 있어? 아빠에게 맡길게. 요 정도면 조금 살아났죠? 이러다가 재채기 하면 큰일 납니다. 재채기 숨을 참으시고 참고. 더더더더더더더더 참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부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응, 요 정도고요. 좀 살아났지? 응. 눈썹 그려야 되는데 아빠가 눈썹을 못 그리잖아. 참 제일 험난한 길을. 왜냐면 아빠는 눈썹 문신을 하셨거든요. 눈썹 그려줘. 눈썹 진짜 자신 없는데 눈썹은 안 해봤는데. 내가 도와줄게 눈썹. 요거 그냥 그림 되나? 어. 그냥 아... 그림을 그리면 돼. 아빠 눈썹. 사실 이 눈썹은 제가 안 그려봤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건 제가 진짜 안 해봤어요. 세게 되지 말고 가볍게 처음에는 가볍게 선을 만드세요. 이렇게 선을 만든 다음에 자 아래쪽으로 가볍게 선을 코 안쪽으로 인중 쪽으로 좀 모자라다 싶으면 살짝 더 묻혀서 선을 만드세요. 일단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나 봐도 반대쪽도 같이 합니다. 험난하네요. 그러면요. 험난한 메이크업 여자기. 아, 이게 힘들지. 이게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눈썹이 사실은. 아빠 태어나서 처음 해보지 여자 얼굴에. 그럼. 그리고 눈썹이란 게 살아 있어야 눈매도 같이 살거든. 이 눈썹이 중요하거든. 얼굴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얼굴의 지붕이라는 거는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아빠가 좀 알고 있어야지 가오상하게. 어? 유튜버 딸을 두고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난 잠시 로댕이 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만약 무슨 카페보다는 조금 운동회 쪽이나 그럴 때는 눈꼬리를 살짝 올려줍니다. 여기서 아치형으로 살짝 오케이 살짝 올려주시면은 얼굴이 좀 살아나죠. 눈매도 살아나고. 저는 지금 죽은 것 같은데요? 아 죽은 건 아니고 죽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죽은 건 아니고 지금 또 살려야지요. 살려주세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해 지금. 아 이쪽이 좀 잘못됐네. 이렇게 진짜 야 웃지마 씨. 야 이씨 내가 눈 감았다. 미안해 지워줄게. 아 조졌잖아. 아니야 뒤서야 돼. 뒤에 거 자. 덜 했어 아직? 야 그 다음 뒤에 거 아시죠? 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모르니까 어? 모르세요? 아빠가 모르잖아. 나? 응. 다 아실 거라 믿고 가볍게 이거는 우리 머리 빗는 것처럼 빗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내 눈썹? 내가 끝까지 거울 안 볼게. 그냥 아빠 알아서 해줘. 알았지? 아 브로우를 말 안 해줬네. 아 이걸 안 해. 미스 읽을 수 있어? 작지 너무. 어우 글씨 너무 작다. 내가 읽어줄까? 킴 블로우 오토 하드 브라우 반소리나 판소리나 펜서 펜슬? 응 펜슬 파이브 그레이 브라운 맞아. 이제 이걸 읽어줘. 크레오 프로 아이 팔레트 공투 브라운 수. 공투는 뭐야? 공투가 뭐야? 공이지. 아 공 아니면 제로 투라고 하던가. 왜 공이랑 투랑 섞어졌어? 죄송. 자 보이시죠?
요걸 가지고 눈에다 하실 거예요. 눈에다가 챗 브러쉬를 아빠가 선택해. 요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네. 여기 있네. 무슨 요걸로 사용할 거예요. 보자. 눈에는 지금 조금 고색이니까 약간 연한 거. 이걸 할 거예요. 이걸 한대요. 눈에 붙여서 해야지. 왜? 야, 움직여서 조졌잖아요 지금. 나 안 움직였어. 아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아빠 욕심부리는 거지 지금. 근데 느낌이 뭔가 잘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내 얼굴이 안 보여.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있잖아, 이게 브러쉬가 살에 닿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다가 왜 하시는지 말해주세요. 포인트예요? 아빠가요 눈 쪽에는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워? 네, 지우세요. 아 진짜. 잠깐만 볼게. 헐 아빠! 아니 재밌지 않아요? 어때, 까만 걸로 이렇게 해볼까요? 까만 걸로? 아니 동그랗게 코알라식으로? 아니 나 아빠 진지하게 해야 돼. 나 이러고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근데 나름 괜찮아. 나름 상상했던 것보다 괜찮아. 이제 또 이거 끝이야? 눈 밑에 안 해? 또 해야 되나? 눈 밑에 펄 해야 돼. 나는 펄을 늘 하거든. 요거 아시죠? 펄입니다. 요 펄로 할게요. 보이시죠? 가볍게 찔러야 됩니다. 세게 누르면 안 돼요. 가볍게 붓으로 살짝만 붙여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눈 여기. 눈가리 뜨시고. 죄송합니다. 눈가리를 해서. 자. 아빠 이렇게 해줘. 내 눈을 찔러버릴 것 같아. 왜냐면 눈 쪽이기 때문에 제가 말도 좀 삼가하고 저도 지금 숨을 안 쉬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 할 때만큼은 제가 조금 요거를 할게요. 이제 아이라인인데 아이라인 어떡하지? 아 있네? 헐 아이라인. 근데 아이라인 뭔가 무서워. 아이라인은 그냥 제가 할게요. 눈 쪽은 네, 아이라인은 그러면 제가 그냥 일자로만 하는 걸로. 지금 이거 그리면서 내 얼굴 보고 있는데 아빠 못하라고. 어떻게 눈썹을 이렇게 그려? 내 눈 자신 없다 그랬잖아. 아빠가 눈썹 문신한 이유를 알았어. 이제 마스카라를 해야 돼. 딸이 따옴 아이돌 리얼 렉시 픽서.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세워놓게 되면 영양소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주부식이니까 흔들지도 못하고 이건 소주가 아니거든요. 흔들어 먹은 소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아시죠? 잘 묻습니다. 쉽지요? 그런 다음 아 무서워. 오 섬세한데. 아 깜짝이야. 됐어? 오 괜찮아. 됐어? 그러면 이제 볼 터치를 해야 돼요. 클리니크 치크팝, 블러쉬팝, 피치팝을 선택하셨어요 아빠가. 그래서 요거는 브러쉬 요걸로 하는 거야. 자 요거 돌돌돌 굴리세요. 저렇게 가볍게 붓 가장자리 쪽으로 부드럽게. 붓에다 힘을 주면 안 돼. 힘에 손목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아 요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바꿀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목에 힘을 빼시고 부드럽게 좀 날씨가 우중충한 이런 날에는 조금 생기가 돌게. 여기 자 가볍게 돌리세요. 가볍게. 이것도 손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절대로 주지 마시고 붓이 소리 얼굴에 닿든 말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사서 웃으면 안 돼요. 웃어야죠. 아니, 생기가 돌게 한다면서요. 앞으로 우습게 보는 겁니까 지금? 찍. 아우. 예뻐? 오, 굿. 예뻐? 굿. 예쁜가요? 저는 화면이 안 보여요 진짜. 이제 립만 하면 끝이야. 아쉽다. 벌써. 그니까. 더 할래? 립은 제가 요만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중에서 골라서 써줘야 돼. 꿈 요런 계통으로. 요런 계통. 요거와 요거. 아주 밝은 거. 아우 너무 적어서 못 읽어드리겠는데? 영어여서 못 읽는 거. 야이씨 빨리 이게 또 씨. 이거는 페리페라. 나 안 한다. 아니 아 미안해. 안 한다. 아 진짜 미안해. 페리페라 잉크 매트 블러 틴트입니다. 6호. 네, 보셨죠? 일단 라인을 그리세요. 라인이요? 아빠 요즘엔 그렇게 라인 안 채워. 요즘에는 안쪽부터 해. 바깥쪽으로.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라인부터 그리고 했었거든요. 지금 또 가장 기법부터 그러니까 참 새롬 최고 참 빨라요. 아빠랑 세대 차이 나랑 띠띠띠 동갑이잖아. 아닥! 엄청 집중하고 있어.
촉촉한 느낌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거는 매트한 틴트예요. 요 정도만 드시면은 쥐를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아먹은 그 둥아리. 둥아리가 뭐야? 가득 주 주시. 주시 둥아리? 어. 주 좀에다가 둥아리. 붙여서 해보시면 답이 나오시죠? 주? 어, 둥아리. 오케이. 이글립스 뮤즈인 벨벳 립스틱 원 비타민. 근데 안소니는 원래 또 웃는 게 예쁘니까. 나 웃는 거 안 굳이, 예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요 정도로 해주시면은 오늘 같은 흐린 날씨에는 조금 얼굴이 가볍게 보일 거예요. 됐나요? 네. 거울을 볼게요. 보세요. 이제 아빠랑 안 할래요 이거. 아 앞니에 틴트 다 꼈어. 눈썹 보세요 여러분. 이제 끝.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딸을 이 화장하는 것만 보다가 아빠 자꾸 딴짓을. 아빠! 어 예? 네 예. 딸이 화장하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하니까 어때요? 돈 벌기 힘든다는 거 아셨나요 잘? 어렵다 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쉽게 해야죠. 아니 그런 거 말고 딸 얼굴에 화장한 소감을 한번 말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힘들 한마디로 힘들다. 이거 길게 좀 해. 에? 아빠 길게 좀 해. 사람들이 아빠 엄청 좋아하는데. 아 그럼 아빠를 그럼 정중히 다시 한번. 저번 나왔을 때 제가 목소리만 들려줬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게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한다고까지는 했는데 많이 서투르고 할 때마다 계속 서투네요. 모르겠어요. 또 계속 좀 하다 보면은 계속 할 욕심이 있는 거죠. 당근이죠. 개 이름은 절대 아닙니다. 당근이가 개 이름이에요. 당연하죠. 아 그리고 제가 좀 더 나을 저 잘할 수 있으면은 그때 또 좋은 모습으로 그때 또 재미있게 좀 일어나가려고 제가 나름대로 제가 못 간 게 조금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을 좀 오늘은 많이 못했는데 다 나은 다음에 새롭게 좀 재미있게 다른 나름대로 콘텐츠를 또 생각을 해볼게요. 강원도 사투리를 진짜 섞어서 제가 재미있게 한번 맛깔스럽게 해드리려고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언제 연구했어? 참아주세요. 지금 계속하고 아, 지금? 지금도 연구 중.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NG? 오케이. 그러면 구독자분들 모아서 같이 놀 건데 그때 아빠 참석할 의사 있어? 아 있죠 있죠. 아빠 그럼 그때 있죠. 할 의사 있어? 아, MC? MC? 아니 특별 게스트로 올 생각 있어? 아우 가이죠 당연히 가이죠. 여러분들도 저희 아빠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댓글로 짝짝짝짝 이렇게 키보드로.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구독 감자.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형 퍼. 알람 설정 형 퍼. 안녕.